자, 우리 오늘 분사 지난 시간에 동명사랑 같은 좀 설명을 했지. 그래서 분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답만 쳐보자. 분사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분사란 생김새 모양은 동사지만 하는 역할은 형용사라 그랬어. 그리고 종류가 두 가지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과거 분사는 뭐뭐 되어진, 기억나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자 그랬고, 여기 보세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유발하는 거, 그 감정을 유발하는 거라 그랬고, 과거 분사는 그거를 당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사람이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 분사로 가고, 무언가가 유발하는 거는 현재 분사로 간다 그랬어. 자, 옆 페이지 한번 채점해 봅시다. 자, I'd like to eat. 이거 I'd like to 이거는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would like to랑 똑같 would like to를 줄인 거야. would like to는 want to랑 똑같아요. 뭐뭐 하기를 바란다. 뭐뭐 하고 싶다. 나는 먹고 싶어요. 자, 지금 여기에 이 분사가 이 chicken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자, fry가 튀기다라는 동사거든요. fry가 튀기다라는 동사야. 근데 우리 지금 꾸밈을 받는 이 명사 chicken 입장에서는 튀겨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거 분사, 수동으로 가서 튀겨지는 거니까 fried의 동그라미 채점하세요.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너희들 똑같이 빨간 펜으로 책에다 적어. 그 다음, bark라는 동사가요, 짖다라는 거야. 개가 짖는 거, 멍멍하고 짖는 거. 자, 그러면 이 명사, 지금 dog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강아지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스스로 짖을 수 있죠. 짖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barking이라고 하는 거야. A barking dog made me angry. 3번, a man, 남자야. named. 자, 남자인데, 이 남자는 자기가, 너네 이름 니네가 지었어? 아니잖아. 이름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화살표도 똑같이 다 해줘. 화살표도 똑같이 다 해줘. 자, 남자인데 이름 지어진, 케빈이라고 이름 지어진 남자가 너한테 3시에 전화했었어. 라고 하면 돼. 이름 지어진. 그 다음, 루즈는 잃어버리다. 라는 거야. 린다의. 자, 헤어핀인데, 헤어핀은 뭐야? 헤어핀이 발이 달려가지고 얘가 도망가냐? 아니잖아. 잃어버려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lost hairpin. 린다의 잃어버린 헤어핀은 소파 밑에 있었다. 자, 집이에요. 어떤 집이야? 집은 자기가 지을 수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지잖아. 그러니까 built로 가죠. The house built by my uncle. Do you know the woman? 너 여자 아니? 어떤 여자?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여자. 쓰고 있는 스스로 쓸수 있으니까 웨어링 필기하시고 채점 조사 하세요. 그다음 로라는 만족하지 않는다. 근데 로라가 사람이잖아. 선생님이 사람의 감정은 뭐라 그랬어? 당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satisfied라고 가는 거야. 알렉스는 생각합니다. 자, 역사가. 역사는 우리에게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로라가 만족을 당하는 건데, 여기서의 이 서브젝트는 과목이란 말이야. 과목은 우리에게 흥미로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interesting이라고 가야 돼. My brother looked very. 자, my brother야. brother는 또 감정이잖아. 사람의 감정은 내가 받는 거라고, 영향을 받는 거라고, 수동이라고. 그래서 과거분사 써야 된다고 했죠. I have never seen.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 매직쇼야. 근데 매직쇼는 우리에게 흥미진진함을 유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exciting 매직쇼. 그 선수는. 자, 선수야. 선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잖아. 사람의 감정은 내가 과거 분사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pleased, 기쁜. 그 선수가 기뻤어, 점수에. 그다음 89쪽 갑니다. 자, The shaking bridge is very dangerous. 자,
쉐이크 흔들어놨는데 얘가 지금 얘를 꾸며주는 거야. 흔들리는 다리는 매우 위험하다. 지금 분사 어꾸밈을 받는 명사에다가 화살 표꼭 해보세요. 2번 민수님. 얘들아, 관심은 민수가 가져지는 거기 때문에 이 뒤로 가요. 사람의 감정, 사람은 내가 과거 분사로 간다 그랬죠? 남잔데 어떤 남자야?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는 남자.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남자. On the bench. 벤치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남자는 나의 사촌이다. 아이들은 look for, 찾단데 찾고 있는 중이다 로 가려면 선생님 옛날에 비동사 플러스 ing 얘들아 진행형이야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했는데 우리 현재 분사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같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현재 분사예요. 찾고 있는 중이다 달걀들을. 자 그럼 여기 봐. hidden 우리 hide, hidden이야. hide가 숨기다. hidden은 숨겼다. pp형은 hidden이야. 외웠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히든은 어떻게 생각해? 아, 어떻게 해석해? 숨겨진이라는 거야. 정원에 숨겨진 달걀, 정원에 숨겨진 달걀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는 분사가 두 개가 나와요. 앞에는 현재 분사, 뒤에는 과거 분사. 필기하면서 이해해야 돼. 선생님이 하는 것만 따라하지 말고. 자, 틀린 부분. 해리는 항상 지루하던데. 해리는 사람이잖아. 지루함을 받은 거잖아. With his work. 그가 일을 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 감정이니까 볼 드로 바꾸세요. What she lets the learn. 얘들아, run이라는 게 뛰다란 뜻도 있지만 흐르다, 운영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이 물인데 어떤 물이야? 흐르는 물, 흐르고 있는 물. 물은 스스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running으로 바꿔야지. 흐르고 있는 물. My mom threw away the broken vase. Vase가 꽃병이라는 명사야. 근데 어떤 꽃병? 깨어진 꽃병. 깨진 꽃병. 꽃병 입장에서는 깨지는 거잖아. 그래서 break, broke, broken이라고 해서 맨 뒤에 있는 pp형이 지금 이 베이스를 꾸며주는 거야. 그 다음 갑니다. The boy. 보이인데 어떤 boy야? Singing on the stage. 이렇게. 무대 위에서 노래하다가 아니라 singing 하니까 노래하는 인 거지. 보이인데 어떤 boy? Singing on the stage.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소녀는 twins. 쌍둥이이다. 아이들은 신이 나는 거야. 얘들아, 아이들은 신이 당하는 거야. 신을 당하는 거. 얘가 틀렸지. 그래서 뭐로 바꿔? excited죠. 사람의 감정이니까 과거 분사. 됐나요? 옆에 페이지 갑니다. 그림 그만 그려. 봐. 자, 나의 엄마는 버렸다. 봐봐. 나의 엄마는. 나의 엄마는. 얘가 버렸다야. 자, 셔츠를 버렸는데 무슨 셔츠냐면 이 torn이라는 게 여기 셔츠를 꾸며주고요. 우리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티어리 너희들 눈물로 알고 있는데 동사로 찢다라는 동사야. 얘 3단면은 tear, tore, torn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처치 입장에서는 찢어 진을 당한 거니까 tear, tore, torn에서 torn shirts라고 가야 돼. My mom threw away torn shirts. 2번, 케이트가 주었습니다. 미가 I, O야, 나에게 준 거야. 뭐를 준 거야?
스웨터를 줬는데 니트가 우리 뜨개질하다라는 동사거든. 근데 지금 요 스웨터 입장에서는 뜨개질을 당한 거니까 knitted sweater라고 쓰면 돼요. Kate gave me a knitted sweater as a gift. 선물로써 나에게 준 거야. Kate gave me a knitted sweater as a gift. 근데 얘들아, 여기 옆에 있는 건 이게 뭐냐면, 지금 얘는 4형식 문장이지. IODO. 근데 옆에 문장은 3형식이야. 너 지금 기억나니?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바꾼 다음에 뒤에 직접 목적어 to me로 뺀다 그랬잖아. 요거 둘다 그래서 된다는 거야.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Bradley 생각한다. 풋볼을. 풋볼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목적격 보호인데, 스포츠인데 무슨 스포츠라는 거야? 흥미진진함을 주는 스포츠? 내가 유발하는 거는 현재 분사라 그랬으니까 excite에다가 ing 붙여서 exciting이라고 하셔야 되죠. 채점. 자, 여자인데 어떤 여자애? dancing on the stage라 그래서 현재 분사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여자인데 어떤 여자애?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자애는 잠에 들리다.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로 가세요. 그다음 little boy인데요. named 이름 지어진 존이라고 이름 지어진 남자애는 풀었다 riddle 수수께끼를. 그 강아지는 찾고 있다. 우리 look for이 찾다잖아. 뼈를 찾고 있어. 어떤 뼈야? hidden in the garden. 선생님이 아까 적어줬지. hide, hid, hidden. 숨겨진이라 그래서 앞에 있는 뼈. 이 뭔을 설명해 주는 거야. 정원에 숨겨진 뼈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소라는 관심을 받는 거야. interested야. in doing volunteer work. volunteer work라는 게 자원봉사라는 뜻이에요. 소라는 is interested in doing volunteer work. volunteer work를 하는 데 관심이 있다. 꺼갑시다. 자, I got a big box. 내가 큰 박스를 얻었어. From my aunt. 내 고모로부터. On singing. 이거는 보자마자 내가. 자, 나잖아. 나는 놀라움을 받은 거니까 서프라이즈 드세요. 그 다음, There are a lot of things in the box. 상자에 많은 것들이 있었고. 버틀이 있었는데, 자, 버틀인데 어떤 버틀이야? 필은 채우다네, 필드라고 해서 채워진 병. 버틀은 병이니까. With candies. 사탕으로 채워진 병이 있었대요. 자, there was a knitted muffler. 머플러가 있었는데, 아까 니트가 뜨개질 하다지. 근데 knitted 하면 뜨개질된 머플러가 있었다. There was a doll. 인형이 있었는데, 어떤 인형이야? 츄츄라고 이름 지어진 인형. 나의 고양이인데 어떤 고양이? 고양이는 생명이니까 스스로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 Sitting on the sofa. 소파에 앉아있는 내 고양이는 자 지금 얘또 진행형 현재 분사 써서 진행형 썼대. Was looking at them. 그들을 그것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랑 써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한 단락을 완성해줬죠. 됐나요? 자, 다 됐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도 다 맞춰보자. 우리 저번에 동명사랑 분사랑의 선생님이 합쳐가지고 복습하면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채점 한번 해보세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우리 친구를 사귀다가 make friends야. 근데 지금 주어 자리에 사귀는 것 하니까 동명사 아니면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형법이죠. making 아니면 to make 둘다 돼요. 그다음 그의 나쁜 취미는 떨다가 아니라 떠는 것이야. 그래서 shaking이랑 to shake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자, of라고 하는 애는 뭐야? 전치사잖아. 전치사다음에는 명사 와야 되니까 여기 동명사 온 거지. The girl is afraid of sleeping alone. Afraid는 두려워하는 이라는 거야. 그 소녀는 혼자 자는 걸 두려워한다. 라 그래서 of 뒤에 명사가 와야 돼서 동명사 쓴 거. 그다음 린다는 좋아해요. 밤에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다가 아니라 목적으로 보는 것인데 like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뜻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쓸수 있다. 참 avoid. avoid가 피하다야. 근데 avoid는 뒤에 항상 동명사만 오는 동사야, 얘들아. 그래서 푸는 것을 피했다. to solve라면 틀려. avoid라는 동사는 꼭 동명사가 와야 돼. 그다음 켈리는 즐겼다. making accessories. accessories를 만드는 것을 즐겼대요. 그래서 enjoy는 꼭 뒤에 동명사가 와야 돼. avoid랑 enjoy는 뒤에 동명사가 와야 돼. 그다음 finish는 끝내다야. 자, ing 하는 것을 끝냈어. Did you finish washing the clothes? 옷, 저기 봐, 세탁하는 거 끝냈니? 근데 finish도 역시 뒤에다가 동명사만 와야 되는 동사. 그래서 여기 보면,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avoid, enjoy, finish 이런 아이들은 뒤에 꼭 뭐만 온다고? 동명사만 온다고. want 뒤에는 꼭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동그라미 친 얘네들은 뒤에 꼭 동명사만 와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 다음 거 봅시다. 동명사랑 to 부정사. 자, forget이랑 remember 기억나? forget이랑 remember? 그거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미래의 것을 기억하고 미래의 것을 잊어버리는 거고, 그 forget이랑 remember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봐봐. 먹이를 준 것. 이미 줬던 것. 그러니까 forget 다음에 뭐가 온 거야? ing 온 거야. feeding her dog. 준수가야 잊어버렸어. 물 주는 것. 준 것과 주는 것은 다르죠. 채점 다 하고 있어? 펜 들고. 주는 거 아직 안 일어난 일이지? 그래서 to water. 그다음 기억하는 거야. 본 것. 이미 봤던 거니까 ing, sing. 만화책 사 주는 것. 그럼 얘또 아직 안 일어난 거니까 to buy. 보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선생님이 온 다음에 ing라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뭐뭐 하자마자 온 다음에 ing. on seeing him 그를 보자마자. 자, 뭐뭐를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ing라 해서 기대하다 고대하다 엄청나게 기다리는 거 look forward to ing. I'm looking forward to receiving your response. 그 남자는 자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거. Be used to ing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 그랬죠? 그 남자는 혼자 먹는데 익숙하다. 그다음 지금 방금 한 분사로 맞춰봅시다. 자,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얘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이잖아. 진행을 나타내는 거는 현재 분사 플레잉. 그다음 막 도착했대요. 지금 막 도착한 거는 완료야. 현재 완료에서 우리 have 플러스 pp 쓰잖아. 그치? 그 pp가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arrived. 누워있는 얘는 진행이야. 지가 스스로 누워있는 혹은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어요. 능동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 적어볼까? lie가 거짓말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근데 눕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눕다라고 해서 I로 끝나는 거 ing 만들 때는 I를 Y로 고치고 ing 붙여서 누워있는 고양이 이렇게 갑니다. 전화기인데 어떤 전화기? 만들어진 얘 수동이잖아. 그럼 만들어진 전화기 하니까 the phone made in Korea is good.
축구 경기는 흥미진진한 거야. 흥미진진함을 유발하는 거니까 익사이링으로 하자, 익사이링. 시스터는 신이 나진 거야. 네 여동생은 그 감정을 받은 거지. 감정은 내가 과거 분사라 그랬어? 그래서 excited. Bill은요, was not surprised. 놀라지 않았어? 근데 사람의 감정, Bill은 사람이니까 surprised 들어가죠. 됐나요? 자, 뭐 비교급 설명만 듣고 이거 비교급 풀어오는 거 숙제예요? 그러고 이제 오늘 갈 거야. 자, 비교급 한번 보자. 비교급은 지난번에 했었지. 자, 펴보세요. 너희들 페이지 92쪽. 자, 비교급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급이라는 게 있는데, 원급은 뭐냐면 얘는 as is 원급이라고 하는 건데, as is 사이에 원래 형용사나 원래 부사가 나와. 원래 적어보자. 원래의 형용사 아니면 부사.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한이란 뜻인데 가장 쉬운 예문을 들어줄게요. 이런 문장이 있어. 에즈에즈 세모 쳐볼래? 선생님이 as, as 사이에는 원래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온다 그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그러한 정도가 같다라는 거야. a는 b만큼 뭐뭐 하나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 무슨 문장일까?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하면 뭐야? 그는 너만큼 크다. 그 말은 뭐야? 그랑 너랑 키가? 비슷하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밑에 예문 볼까? This watch, 이 시계는 that one, 저것만큼 어떻대? 비싸대. 그러면 이 시계랑 저것이랑 비싼 정도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as, as는 as, as 사이에 가운데 있는 형용사나 부사의 그 정도가 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 check is not, 근데 이번엔 not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여기는 as, as 이렇게 나와 있고 봐봐 그러면 diligent는 부지런한 이라는 형용사야. Jake는 턴만큼 부지런하다야. 근데 앞에 not이 붙어 있으니까 뭐야?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럼 누가 더 부지런해? Jake는 턴만큼 부지런하지 않다. 그 말은 누가 더 부지런해? 톰이 더 부지런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정문으로 가면 얘가 비교급의 문장이 될수 있어. 부정문이 아닌 긍정문은 정도가 똑같은데 앞에 not이 붙으면 어떤 게더 그러하다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냥 as, as가 부정문일 때는 앞에 as를 so로 바꿀 수 있어. 부정문일 때만. 그 다음 this book twice as thick as that one인데 또 as, as 세번 쳐볼래? thick이라는 거는 두꺼운인데 그 as, as 앞에 twice가 붙었네. twice는 몇 번이야? 두 번이지. 이게 배수로 따지면 두 배예요. 자, 그럼 예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 이 책은 저것만큼 두배 두껍다. 그 말은 뭐야? 이 책이랑 저 책이랑 두꺼운 게 똑같은 게 아니라 앞에 twice가 붙었다라니까 얘가 두꺼운 정도가 두배더 두껍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또 as much as possible. 이거는 as possible이라는 건데 가능한 한 많이. 그러니까 possible이 가능한 이거든. 가능한 한 많이라는 뜻을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 밑에 보세요. 또 as, as 세모 쳐봐. 이 침대는 as comfortable이 형용사로 편안한 이런 뜻이야. 그럼 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 침대는 저것만큼 편안하다. 그 말은 뭐야? 이거랑 저거랑 편안한 정도가 같다라는 거지. 그 다음 as, as 또 세모를 치려고 했는데 오, 앞에 not이 붙었네. Silver, 금은요, 골드만큼 비싸지 않다. 그 말은 골드가 더 비싸다라는 말이지. 이거 역시 부정문이기 때문에 앞에 as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so로 바꿀 수 있다고. Antarctica라는 거는 남극이에요. 남극은 오스트리아만큼 두배 크대. 그 말은 뭐야? 오스트리아보다 두배더 크다니까 안탈티카가 더 크다는 거야. 두 배가 더.
만약에 트와이스가 없다면 오스트레일리아랑 안탈티카랑 크기 정도가 똑같은데 이거 트와이스가 붙었기 때문에 안탈티카가 두배더 크다라는 거야. 그다음 가능한 한 빨리 아까 선생님이 에지 형용사 as possible이라고 했죠? soon이라는 거는 원래 형용사 붙었자라니까 soon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as is 사이는 비교급 최상급 뭐안 돼. 원래 형용사는 원래 부사가 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거 내려가 보자. 자, 비교급 ten이라는 거야. 비교급이라는 거는 뭐야? 우리 형용사에다가 뒤에 er를 붙이거나 3음절 이상일 때는 더 뭐뭐한이라 그래서 3음절 ful로 끝나거나 ous로 끝나거나 tiv로 끝나 iv로 끝나는 건 앞에 more를 붙이는 거. 더 뭐뭐한이라는 거 기억나지? 일단 그런 것들을 비교급이라 그러는데 그 비교급의 짝꿍은 ten이야. ten은 뭐뭐보다라는 뜻이지. 자, 그럼 볼게요. 자, tail rabbit. 토끼의 꼬리는 shorter. 더 짧다. 뭐보다? 쥐의 그것보다. 히즈 레스. 자, 레스라는 거 너희들 기억나? 뭐의 비교급이야? 리틀 레스. 최상급은 리스트야. 반대로 많은은 many나 much의 비교급은 more, 더 많은 거야? 가장 많은 거는 most야. 얘네들은 어떠한 규칙을 가진 게 아니라 불규칙이라 해서 외우라 그랬어? 위에다 적어놔. 적은, 더 적은, 가장 작은. 많은, 더 많은, 가장 많은. 그럼 여기 보세요. less fat이라고 하니까 fat은 뚱뚱한 건데 less fat이니까 덜 뚱뚱해라고 해석하면 돼. than me 나보다 I and me 둘다 돼요. 나보다 덜 뚱뚱해. the spot이라는 거는 점이라는 거거든. on my face 내 얼굴의 점은 is getting larger and larger 이라는 건데 자 비교급 and 비교급은 여기다 줄쳐볼래? 점점 더 뭐뭐한이라는 뜻이야. 점점 더 비교급 and 비교급 요거는 앞으로 점점 더 뭐뭐한. 내 얼굴의 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larger and larger. 자, 그다음 더 비교급 컴마 더 비교급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뭐뭐하면 할수록 더 older he grew. 그가 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the braver he became 이라 그랬는데 brave가 용감 아닌데 brave에다 er부터 더 용감하대. 그는 더 용감해졌대. 그러니까 더 비교급 컴마 더 비교급 컴마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됐나요? 그냥 여기 한번 별표 적을까? 선생님이 이거 옛날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앞에 한번 봐봐. 여기 어떤 남자애가 있어. 여긴 160짜리 키야. 여기 160? 얘는 허리가 길어. 얘는 162야. 근데 저번에 설명해줬지? 야, 내가 니보다 더 커. 162가 160 보면서 난 너보다 더 크다고 라고 해서 비교급으로 I'm taller than you야. 맞지? 근데 저기 아, 188짜리가 놀고들 있네. 야, 나는 니네보다 훨씬 더 커라고 지금 이 톨러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맞잖아. 그럴 때는 뭘 써야 될까? 그렇지. 여기에 다섯 개를 쓸수 있어. 강조해주는. 이런 비교급 앞에 비교급을 강조해준 다섯 개가 있거든? 선생님이 이거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세요. 다섯 개가 있는데, 선생님 봐봐. 아직 쓰지 마. 니네 외워서 쓸 거야.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금방 외우세요? 선생님은 앞글자만 땄거든요. A lot, much, still, far, even. 앞글자 따면 뭐야? 어? 뭐? 어머? 스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어머 스파이다 뭐 이상한데? 벌써 다 외워진 거야 니네는? 다섯 개가 뭐라고?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원래 still은 여전히 far 거리가 먼으로 알고 있지만 비교급 앞에서는 그런 뜻을 나타내지 않아. 뭐라고? 훨씬 더라는 뜻이야.
1등이 188자니까 160, 162한테 야, 나 니네보다 훨씬 더 커. 라고 하면 I am a lot taller than you. I am much taller than you. I'm still taller than you. I'm far taller than you. I'm even taller than you. 라고 하면 훨씬 더 크다라고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very는 절대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림 빼고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외워서 적었으면 좋겠어. 그림은 제외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됐죠? 자, 그럼 너희들 책 한번 봐봐. 여기 나와 있지?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 뭐? 엄마 스파이로 외우세요. 훨씬 더. 자, 그러면 우리가 숙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거야? 95쪽까지 풀어오세요. 자, 숙제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 95쪽까지 푸는 거랑, 그 다음 아까 분사 있지? 분사 나머지 끝에까지 풀어오세요.